하나님은 왜 아들을 주시는데 내까지 세상 사람 사랑하니 참 사랑이로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멀리 떠난 우리 원수같이 대적하나 사랑하여 주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세상 죄를 사하시려 우리 죽을 대신 성자 예수 십자가에 고난 받으셨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이 사랑에 감사하여 곧 주께 나오라. 고난 영혼 주께 맡겨 구원을 얻으라.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하나님 말씀 요한일서 4장 1절로 12절입니다 봉독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오늘은 진리 안에서의 사랑, 사랑 안에서의 진리를 추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진리와 사랑은 어떤 관계일까요? 진리에 대한 열정이 뜨거울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이 진리에 대한 사랑이 뜨거울 수 있지만 진리를 향해서 똑바로 잘 가야 되지. 이게 빗나가면 바로 이게 이제 소위 이제 이단으로 빠지는 겁니다. 잘못된 신앙에 빠지는 거죠. 근데 열정은 있어요. 진리를 향한 열정은 있어요. 이단들이 얼마나 열심히 있습니까? 그들은 진리에 대한 열정은 있었지만 그게 빗나갔기 때문에 잘못된 데 빠진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어떻게 될 수 있냐면은 다른 사람을 향해서 막 이제 비판을 합니다. 진리에 대한 열정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막 비판하고 정죄합니다. 조금 신학적인 차이 있는 거 가지고 2단이다, 3단이다 이러면서 형제를 향해서 막 비판하고 깎아내리고 사실 2단까지는 아닌데 막 2단이라고 물어붙이고 그렇게 되죠. 그 다음에 진리와 사랑의 관계인데 사랑을 강조하다 보면 정말 성경적으로 이게 틀렸는데 그건 용납할 수 없는 건데도 그냥 막 그거를 야 비판하지 마 사랑으로 그러면서 넘어가 사랑으로 덮어주자 이러면서 정말 정당한 비판은 또 있어야 되거든요. 아 그건 성경적으로 봤을 때 주님이 하신 말씀과 다르다. 아 그거는 고쳐야 된다. 이런 정당한 비판을 또 하지 못하고 야 우리가 그렇게 비판하고 막 그렇게 하면 이 사랑에 금이 가고 깨어질까 봐 또 정당한 판단을 못하고 때로는 징계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잘못 행했기 때문에. 근데 사랑으로 그냥 넘어가 버리면 이게 또 잘못된 오류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과 진리의 관계가 균형을 잘 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에 보시면 사도는 영들을 다 믿지 말고 분별하라고 합니다. 사랑의 사도입니다. 사랑의 사도, 사도 요한. 하나님은 사랑이니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를 강조한 사도가 다 받아들이고 다 포용하자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영들을 다 믿지 말고 분별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거짓 진리로 미혹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가르침이 등장해서 성도들을 부도덕한 방종의 삶으로 유인했습니다. 신앙과 삶, 이건 이제 분리시켜버리는 거죠. 육신이 행하는 것은 영과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영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깨끗하고 더러워질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육이 어떤 일을 하든지 영과 상관이 없다고 하는 이 원리가 이제 영지주의예요. 그래서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구원파에서 누구누구가 그 세모, 그 배도 운영하고 하면서 돈을 그렇게 많이 잘못된 방법으로 획득하고 그래도 전혀 문제시하지 않습니다. 자기들 안에서는. 그는 육이 죄를 지은 거지 영이 죄를 지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영은 깨끗하고 거룩하다는 거예요. 죄는 이미 예수님이 다 용서해 주셨고 그래서 삶과 신앙을 분리시켜서 마음 놓고 죄를 짓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영지주의자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그들의 가르침이 세상에 속한 미혹하는 가르침임을 분명히 하면서 사도들이 전해준 복음을 철저히 잘 붙들고 지키며 나갈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도 어느 때보다 진리에 대한 분별력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이단들의 공격으로 교회가 큰 혼란에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코로나로 인해서도 많이 어려움을 당했지만 신천지와 하나님의 교회라든가 여러 가지 이단들이 엄청나게 교회를 약하게 만들었습니다. 교회를 공격해서 흔들어놨습니다. 그래서 그릇된 복음 이해로 성도들이 막 잘못된 데 지금 막 빠져갈 가능성이 많고 또 그런 사람들도 있고
이때 한국 교회가 이제 사실은 진리를 잘 깊이 가르치기보다는 그냥 수적인 성장, 양적인 성장에 한국 교회가 많이 치중을 했기 때문에 이단의 공격, 이단이 조금만 갔다가 접근해가지고 흔들어버리면 깊이가 없으니까, 진리에 대한 분별력이 없으니까 그냥 신천지로 많이 넘어간 거죠. 그래서 한국교회는 복음의 진리가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성경을 잘 가르치고 성도들은 성경을 또 잘 알아서 진리를 아는 분별력을 가져야 되고 진리에 대한 깊이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만 또 이게 지식적으로만 많이 가지고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그 진리가 나를 새롭게 빚어낼 수 있도록 해야 되겠고, 거룩한 성경 읽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냥 장수 몇 장 읽었다라고 보고하기 위한 읽기가 아니라 거룩하게 나를 만드는 읽기, 그리고 묵상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묵상이라는 것은 소가 되새김질하듯이 말씀을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한 번 듣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씹고 씹고 씹어서, 씹다 보면 이게 실천으로 나옵니다. 적용하게 되고 이제 행동으로 이게 이제 열매를 맺게 되죠. 그리고 기도와 믿음으로 참여해야 됩니다. 성경 공부만 한다고 해서 머리만 커지고 귀만 커지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그 말씀대로 또 순종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유한사도는 우리에게 요 진리에 대해서 잘 분별하자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는 또 서로 사랑하자고 호소합니다.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진리에 대한 분별만 얘기하다 보면 에베소 교회처럼 사랑을 잃어버려요. 에베소 교회가 너희들이 거짓 사도를 잘 분별했도다 하면서 칭찬을 합니다. 근데 분별 아, 저 이단 아닌가? 저 사람들이 말하는 거 잘못된 거 아닌가? 늘 이런 감시자의 눈, 분별하느라고 너무 막 그렇게 하다 보면 또 이 사랑이 식어지고 사랑이 깨어지기가 쉽습니다.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균형을 일으키기 위해서 잘 분별하라 한 다음에 진리는 잘 분별하고 그러나 또 사랑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서로 사랑하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단을 사랑해서는 안 되죠. 진리에서 벗어난 자들을 사랑해서는 안 되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은 형제들끼리는 사랑하자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는 그분으로부터 나서 그분을 안다 그랬습니다. 그분을 정말 아는 증거가 나타나는 거죠. 형제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사랑을 할 줄 모른다? 그럼 하나님을 모른다는 겁니다. 물론 머리로는 알고 있는지 모르지만 정말 전인적으로 아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 화목제물로 자신의 독생자를 주심해서 온전히 드러났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 것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에 감동해서 반응해서 사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우선적으로 사랑하셨고 주님의 사랑이 우선이고 먼저고, 그래서 주님의 이 큰 사랑, 독생자를 내어주시는 큰 사랑 정도가 아니라 무한대의 사랑을 우리가 보았기 때문에 이 사랑을 보았는데, 이 사랑을 보여주셨는데 그런데도 서로 사랑할 줄 모른다? 그건 아니다. 서로 사랑함이 마땅하고 사랑하면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육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면 아 정말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고 하나님이 막 우리 속에 얼마나 강하게 임재하시는지 그냥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막 느끼고 내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냥 눈으로 보듯이 그냥 막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그 사랑을 누리고 아 하나님이 막 보이듯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할 때 하나님의 그것이 막 나타나고 불신자들도 하나님 보여봐 그러는데 사랑해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꼭 눈으로 보지 않아도 그 사랑에 그냥 녹아지거든요. 사랑에 녹아지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삶이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기회가 되는 것이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한 것처럼 우리가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모습,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지만 아직 세상 사람들이 감동을 받을 정도로 우리가 사랑하고 있지 않다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서로 사랑해야 된다. 서로 사랑하자. 근데 얼마나 저부터 사랑이 부족하고 무관심하고 그래서 서로 피차 뜨겁게 사랑하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서 뭐뭐 때문에의 사랑이 아니라 불구하고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 그랬거든요. 뭐뭐 때문에, 착하기 때문에, 열심히 하기 때문에, 잘났기 때문에, 실력이 있기 때문에, 자격이 되기 때문에가 아니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생각해본 대로 야곱이 참 그렇게 유치하고 치사하고 속이는 자고 참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가 이제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뜨겁게 사랑하는 그 사랑을 보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정말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만이 사람의 인격과 삶을 변화시킵니다. 도덕적인 훈화, 뭐 착하게 살아,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이건 하지 말아라, 뭐 이렇게 도덕적인 훈화, 다른 종교는 다 그런 거죠. 착하게 살아라. 아, 그게 인간을 변화시킵니까? 그러면 종교가 인간을 변화시켰다면 벌써 세상이 이렇게 되지 않았을 것이고 점점 악해지지 않았을 것인데 그렇지 않거든요. 착하게 살라는 말이 다른 종교 경전에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거는 도덕적인 훈화로는 안 되고 정말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만이, 그리고 그 사랑을 닮아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만이 정말 나와 우리 공동체를 변화시키고 죄인을 변화시킬 수 있는 아름다운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서로 사랑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불의와 죄는 용납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과오를 그냥 덮기 위해서 사랑을 막 남용해서는 안 되고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얘기하고 그 부분은 고쳐나가면서 서로 사랑하되 미처 뜨겁게 사랑하는 거죠. 사실 징계하지 못하는 것도 뜨겁게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얘기해가지고 관계가 뭐 거꾸러워지고 얘기해봤자 뭐 괜히 뭐 지 잘났나 하면서 내가 욕먹기 싫고 뭔가 이 그거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냥 목사도 힘들지 않으려고 관계를 어렵게 만들지 않으려고 잘못한 거 지적하고 때로는 징계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한국교회가 넘어가고 또 징계해봤자 다른 교회로 옮겨버리는데 그러면서 이것이 이제 사라지면서 진리 안에서의 사랑이 많이 이제 잘못되어지고 그래서 진리 안에서의 사랑이 깨어지면서 이 불균형을 이루면 이 교회는 사랑이 없이 막 징계만 한다 이렇게 돼서 다른 교회로 쉽게 옮겨버리면 이제 교회의 거룩성이 무너지는 거죠. 그러면 교회는 힘을 잃게 되는 겁니다. 사람은 많이 늘어날지 몰라도 교회는 거룩을 잃어버리면 힘이 없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구원의 역사는 식어져 버리고 그래서 한국교회가 지금 힘을 잃고 한때 많은 수를 자랑했지만 많이 이렇게 되어가는 이유 중에 하나도 그렇다는 것을 알고 사랑 이상의 기적이 없고 암덩어리가 떨어져 나가는 것만 기적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사랑한다는 것 이게 기적이고요. 사랑의 능력 이상 다른 능력이 없습니다. 그 지존파 뭐 막가파들을 변화시킨 것이 사랑이었습니다. 사랑 이상의 능력이 없어요. 기적을 보면 변화될 것 같아도 기적만 따먹고 세상으로 다시 나가버립니다. 예수님의 사랑 그 이상이 없고요. 사랑이신 하나님을 아는 것 이상 다른 지혜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아들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정말 구체화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이자 능력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제 거룩한 주일을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계시며 우리가 예배드리는 그곳이 하나님의 문이고 하나님이 천사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내려오시고 우리는 천사들을 향해서 통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고 예물을 올려드리고 우리의 믿음을 올려드리면서 하나님과 우리와 소통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공급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하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그 속에서 우리가 아름다운 간증과 열매를 가지고 다시 하나님 제단 위에 올려놓는 승리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무엇보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만큼 서로 피차 뜨겁게 사랑하는지를 돌아볼 때에 우리가 사랑이 부족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깊이 묵상하고 그 사랑이 내 속에서 아름답게 열매 맺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